그것을 알아볼까?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마비노기 유튜버, 정말 마비노기 GM일까? 최근 마비노기 컨텐츠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유독 많이 달리고 있는 댓글이 하나인데요. 바로 이 댓글인데요. 이 댓글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유독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비노기 유튜버들이 마비노기 GM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명단 안에는 여러 마비노기 유튜버분들과 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마비노기 GM이 아닙니다. 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넥슨에 채용 취직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채용 신청을 했다가 떨어져 본 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다른 마비노기 유튜버는 정말 GM일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마비노기 유튜버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마비노기 방송을 하고 있고, 아카테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비노기 하신 지는 그럼 지금 얼마나 되신 건가요? 마비노기는 제가 2004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꾸준히. 이번 연도가 16주년이니까 그냥 16주년, 16년. 거의 16년 차죠, 네. 아, 16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네. 아, 정말 마찬 마비노기에 쓴 돈만 지금 혹시 어느 정도 되신 건지 물어볼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밝혀드릴 수 없고요. 대략적으로. 천만 원은 넘었죠. 천만 원이요? 일단 본론부터 바로 좀 물어볼게요. 네. 혹시 아카테마님은 마비노기 GM이신가요? 네. 아, 저는 GM이 아닙니다. 아, GM이 아니세요? 네. 아, 최근에 이제 그런 류의 몇몇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마비노기 GM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마비노기를 즐기고 사랑하는 유저일 뿐입니다. 네. 아,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마비노기 GM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마비노기 유튜버분들은 진짜 GM이 아닌지 명단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께 제가 한번 직접 연락해봤어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마비노기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있는 드러브라고 합니다. 혹시 마비노기 GM이신가요? 아, 이거 비밀인데.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GM은 아니시다. 아, 그렇죠. GM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GM이면 템이 너무 구려요. 아, GM치고는 템이 구리다. 그걸 봤을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개그맨인. 예, 정리하자면 트러브님은 마비노기 GM이 아니고 마비노기랑 관계자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마비노기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는 달빛이랑이라고 합니다. 16년째 같이 하고 있네요, 그냥 마비노기를. 달빛이랑님 혹시 마비노기 GM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GM이 아닙니다. 아, GM이 아니시구나. 뭐 GM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의도 들어온 적 있나요? 그 며칠 전에 그런 댓글이 되게 반복성으로 달렸었어요. 그 댓글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마비노기와 연관이 되어 있을 만큼 좀 잘 만들었나 혼자 되게 심취했고 막 처음엔 그래도 좋게 받아들이다 이게 반복적으로 막 진짜 막 새벽에 막 제 영상마다 다 달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달빈이랑님은 마비노기 GM이 아니고 관계자분도 아니다. 네, 선량한 유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들도 일단 마비노기 GM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아무도 마비노기 GM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대체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마비노기 유튜버가 마비노기 GM이 된 건지 해당 원작 댓글을 다신 분께 직접 문의를 남겼고 그리고 그분께서 답장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는 마비노기 운영자가 아니라면 마비노기를 비평하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안 보이게 하지 말고 광고 영상을 올리지 말아라 라고 답변하시며 마비노기에는 마비노기 유저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따로 마비노기 GM이라는 물증은 없고 그냥 자신의 의견이 담긴 댓글을 지우니까 당신은 마비노기 GM이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최근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갑작스럽게 스팸 댓글로 인식돼서 200개 정도가 차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다 이분이 혼자서 남긴 댓글이더라고요. 오늘의 결론, 마비노기 유튜버는 마비노기 GM이 아니다. 마비노기 관계자는 더더욱 아니다. 실제로 마비노기 유튜버분들은 그저 마비노기가 너무 좋아서 더 많이 마비노기를 알리고 싶어서 유튜버를 하는 거라고 한대요. 이번 기회에 연어 녹이 복귀 어떠신가요?